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착한 요리사 TV 장사노랑이 세비입니다. 꿈의 요소, 현실의 삼수, 예비수, 사수로 풀어오는 착한 요리사 동행. 오늘 시간은 첫 번째로 밀고 땡기기 시간입니다. 밀고 땡기기 시간인데 첫 번째 칠판을 한번 보시고 계속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. 여러분 1086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. 제가 지난 1차, 2차 방송 때 8수, 12수, 2, 4, 1, 4, 2, 1, 2, 9, 4, 3, 4, 5, 1, 1, 8로서 제가 여러분들과 8수 완박, 8수로 공유를 해서 로또 복권을 공유를 했습니다. 두 번째 방송에서 예비수 2, 6, 3, 3, 3, 5, 1, 7을 보태서 12수 조합을 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습니다. 12수 완박을 끝내고 오늘 세 번째로 밀고 땡기기 시간입니다. 밀고 땡기기 때 제가 24번을 23번으로 밀고 14번을 13으로 땡기고 23번을 땡겼습니다. 그래서 20284244 6주차는 땡겨서 가고 그 다음에 19, 11, 27, 34, 36, 18을 11은 고정수를 안 땡기고 그 자리에 배치시키고 9번 27, 34, 36, 18을 밀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10게임을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공유에 들어가겠습니다. 여러분 두 번째로 1086회차 밀고 땡기기 10게임 중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. 자, 9번, 14, 17, 23, 29, 34, 14, 21, 27, 34, 36, 43, 08, 09, 14, 23, 24, 42, 20, 21, 26, 27, 43, 44, 03, 20, 21, 35, 42, 43. 두 번째 다섯 게임 들어가겠습니다. 두 번째 다섯 게임. 17, 18, 20, 21, 26, 28, 13, 14, 23, 24, 28, 43, 18, 24, 27, 33, 34, 35 1번, 11, 13, 28, 34, 45 14, 20, 21, 23, 33, 42 여러분 이 밀고 땡기기 번호에서 하나 특이점을 여러분 지금 보시면은 찾아냈을 줄 믿습니다. 연번 이후 숫자가 대거 출현을 했네요. 17, 18, 20, 26 13, 14, 23, 24 상당히 80회차에서는 이웃 가족들과 동반 출연을 하기 때문에 저도 이번 밀고 땡기기에서는 그거를 적용을 했습니다. 자, 잘 보셨죠, 여러분? 여러분, 1086회차 로또 착한 요리사 동행 밀고 땡기기 10게임 잘 보셨죠? 그러면 세 번째로 제가 지난번 때 두 번째 방송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. 앞에 있는 칠판 꿈의 요소 현실의 사과 안 밀고 그대로 올린 그 숫자 12수와 오늘 밀고 땡기기 한 숫자를 믹스를 시켜서 총 24개의 번호로서 조합을 또 했습니다. 여러분 자 앞에 칠판에 있는 12수 지금 방금 여러분들 보여주신 보여드린 밀고 땡기기 수 12수 싹 섞어서 믹스를 해서 세 번째 시간에는 공유를 시작하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바로 공유를 하겠습니다. 공유하기 전에 칠판을 다시 한번 보시죠. 자 여러분 칠판에 꿈의 요소 현실의 삼수 예비수 사수 12수 그리고 밀고 땡기기에서 12수 이 수를 완전히 섞어서 10게임을 했습니다. 이거를 섞는다고 상당히 머리를 많이 싸맸습니다. 어저께 제가 화요일날 밀고 땡기기 방송을 가지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제가 분석을 심도 있게 풀이를 하고 꿈풀이를 한다고 좀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바로 총 믹스 24수 믹스를 한 거를 여러분 10게임을 공유를 하겠습니다. 여러분 첫 번째 다섯 게임입니다. 여러분 1086회차 완전히 비빔밥입니다. 비빔밥 완전히 섞어서 24수를 완전히 로또 추천벌 돌아가듯이 그래 섞어가지고 빼낸 수입니다. 자 첫번째 다섯 게임 두번째 다섯 게임 들어갑니다. 두번째 다섯 게임입니다. 여러분 자 그러면은 밀고 땡기기 방금 공유했던 복권하고 모아서
20게임을 동시에 한번 보시죠. 20게임을 동시에 한번 보십시오. 자, 20게임을 동시에 잘 보셨습니까, 여러분? 공유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, 1086회차 로또 착한 열차 동행 밀고 땡기기 패널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조리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결론만 이야기해라 하시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포인트를 딱딱딱 나눠서 1번, 2번, 3번, 세 번째로서 여러분과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 1086회차는 꼭 농협에서 해프로 풀수 있도록 한번 계속 좌회전 우회전씩 꼭 직진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는 항상 해왔듯이 1086회차 6회차 로또 착한 열차 동행 총정리 시간을 제가 금요일날, 내일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 한번 가져볼 생각입니다. 그래서 그 시간에 반자동 10개도 추가로 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구매한 복권 전부 다 펼쳐놓고 마지막 총정리 완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1086회차를 한번 심도 있게 분석 예측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은 착한 열차 오늘 수요일이지만은 또 날씨가 부산 지방에 상당히 흐립니다. 그래도 식당에 열심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 방송이 마음에 드시면은 옆에 구독,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. 저는 착한 열차TV 장사노랑 이세비입니다.